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거한 출산 휴가 문제로 직원과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임신 휴가는 주법뿐만 아니라 연방법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캘리포니아 주의 광범위한 병가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이게 모두가 다 준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법이겠죠? 네, 캘리포니아 출산휴가법은 모든 고용주가 준수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하지만 모든 고용주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노동법이 되겠고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임신 자체도 디서빌리티, 장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Pregnancy Disability Leave, 흔히 PDL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임신장애휴가가 더 정확한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출산과 임신휴가와 관련을 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임신한 직원의 포지션, 이 직책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PDL은 최소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한 모든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고용주도 직원 수에 관계없이 이러한 법이 적용이 되겠고요. 이 비영리 단체인 non-profit 종교단체나 종교법인은 법의 의미에 따라서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신장애휴가 PDL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임신 또는 출산 관련 건강상태로 장애가 있는 직원은 최대 4개월의 PD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예. 법으로 정의된 이 4개월은 사실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네. 정확하게는 17.3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직원이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에 따라서 휴가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은 주당 40시간 곱하기 17.3주를 기준으로 최대 693시간의 PDL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당 20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은 주 20시간 곱하기 17.3을 해서 346.5시간의 PDL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오버타임을 많이 하는 직원이 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48시간 주당 48시간 근무하는 직원은 832시간의 PDL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하는 시간만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겠고요. 직원이 임신과 관련된 어떤 컴플리케이션, 합병증이 없고 의사가 이 기간을 장애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를 해주면 통상적으로는 보통 6주 또는 8주의 PDL 회복 기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복잡하지 않은 임신의 경우에는 PDL이 대략 출산 즉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그 임신 장애 휴가 PDL은 유급인 거죠? 아, 무급이 되겠습니다. 아, 무급입니까? 아, 무급입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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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이 PDL이라는 게 그러니까 Pregnancy Disability Leave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주의 또 쪽에서는 왜 디서빌리티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해서 뭐 항의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네. 왜 장애냐? 임신한 것이 네. 왜 장애로 구분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또 항의는 없나요? 네. 네. 글쎄요. 뭐 디서빌리티라는 어떠한 단어 자체가 좀 네거티브한 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디서빌리티라는 단어 자체는 이 보호받는 그룹들, 장애가 있는 법의 보호를 받는 그룹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디서빌리티 장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FRA나 PDL 같은 임신 출산 휴가는 무급이지만 소셜 세큐리티나 EDD에서 디서빌리티 장애를 숏텀으로 청구해서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최대 네. 넉 달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그 기업을 하시는 분께서 그냥 임의적으로 넉 달 안에 어느 일정한 날짜를 휴가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은 꼭 이 기간을 다 채워야만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 기간은 최대 기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통상적으로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고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면 6주 또 분만 유형에 따라서 8주까지의 PDL 회복 기간을 갖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보다 적게 주면은요, 휴가를? 그거보다 적게 주는 거는 사실 직원에 따라서 달렸고요. 직원이 최대한 4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떠한 6주나 8주 이상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가져와서 최대 4개월까지 예. 베케이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의사 진단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최대 몇 개월까지 제가 휴가를 갖겠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업주는 그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 네. 들어주지 않게 되면 굉장히 큰 법의 저촉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출산과 관련된 또 다른 캘리포니아 법은 PDL과 또 특별히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왜 똑같은 네. 두 가지 법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요. 저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에 관련된 다른 주법은 CFRA, California Family Rights Act가 되겠습니다. CFRA와 PDL은 여러 부분에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CFRA는 임신 장애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CFRA는 신생아와 최대 12주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베이비 번딩을 또 허용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신한 직원이 최대 4개월까지 PDL을 사용하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6주에서 8주까지를 사용하고 나서 업주한테 아니면 회사한테 다시 와서 나는 12주의 베이비 번딩 신생아와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12주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허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은 PDL은 특별한 엘리저빌리티, 자격을 요구하지 않지만 CFRA는 휴가를 받으려면 직원이 반드시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는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직원이어야 되고요. 고용주와 12개월, 52주 이상을 근무했고 12개월 동안 최소한 1250시간을 근무해야 써야지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연방법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방법의 큰 차이는 CFRA와 PDL은 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이 되지만 FMLA는 50명 이상인 고용주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다 합하면 거의 20주 동안을 쉴 수가 있겠네요. 네, 20주까지 쉴 수는 없고요. 이게 동시에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PDL과 FMLA가 동시에 시작이 되고 동시에 끝이 나기 때문에 두 번을 똑같은 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럼 FMLA의 신생아 반드라고 하셨나요? 12주까지 CFRA. CFRA의 반딩입니다. 네네. 그거는 네.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무급이 되겠습니다. 아, 그것도 무급입니까? 네. 네. 아하. 자, 그러면은 직원이 오늘 와서 임신했다라고 그걸 알려주고 출산휴가를 요청을 하면은 회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하게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직원은 CFRA, FMLA 또는 PDL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용주가 알 수 있도록 충분한 통지를 제공을 일단 해야 됩니다. 고용주가 알 수 있도록 직원이 통보를 해야 된다고요? 예, 임신한 직원이 고용주에게 미리 네. 나는 출산휴가를 언제 가겠습니다라는 통지를 구두나 아니면 라이딩으로 해야 되겠고요. 예. 이 통지 내용은 휴가 사유, 휴가 사유는 이제 임신이 되겠죠. 예상 시기 및 기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30일 전에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요. 네. 30일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언제 휴가를 시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의료적인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는 임신 관련 이유로 휴가가 필요하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떤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격이 전혀 필요 없는 PDL을 제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베이비 반딩이 필요한 CFRA를 제공해야 되는지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PDL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고용기간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적용되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법적 보호가 적용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임신은 여성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성 직원은 고용 즉시 임신장애휴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DL에 대한 자격은 직원의 의사가 임신 또는 관련 질병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에게 과도한 위험을 주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업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제공을 할 때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건에는 입덧 같은 그러한 산전 관리를 위한 휴가가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고용주가 직원이 어떤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이 되면 응답을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0일 전에 직원은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고용주는 직원이 PDL 또는 FMLA의 출산, 휴가의 의학적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사의 진단서나 증명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겠고요. 고용주가 의료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출받은 서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네. 아니면 정말 임신을 했는지 흔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정한 의사에게 고용주가 직접 비용을 지불을 하고 두 번째의 세컨 오피니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베이비 반딩은 의학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의료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고용주는 이 휴가 기간 동안 FMLA나 PDL을 사용하는 직원의 건강보험 보장을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하고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직원의 혜택이나 보험 같은 이러한 혜택을 중단을 시킨다면 임신차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임신장애 휴가에서 돌아온 직원은 휴가가 시작되었을 때와 동등한 직책으로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휴가가 시작되었을 때와 제공한 동일한 혜택 역시 똑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재개되어야 되겠고요. 직원은 좀 두려울 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갔다 오면 네, 똑같은 자리로 복직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럴 경우에는 복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반대로 직원은 PDL에서 복귀하는 조건으로 고용주가 직원의 통상적인 직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진단서를 다시 요구해서 업무 복귀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는 이 휴가 절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자세한 서면 기록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합법적인 안전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직원의 퍼스널 폴더에 반드시 이러한 자세한 서면 기록이 유지되어야 되겠고요. 임금 기록이나 징계사항, 뭐 이러한 다른 이민 서류에 대한 것들과는 다른 별도의 파일로 건강에 대한 이런 서류들은 따로 유지를 해야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 별도로 따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한 파일에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한 파일에 같이 넣으면 안 되겠고요. 아, 예. 특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 이러한 health information들이
기관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임금 문제는 다른 HR에서 다 항상 열어보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헬스 기록이나 출산에 대한 기록은 따로 별도로 유지 보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출산을 하러 가는 직원이 회사에 제가 네. 출산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원래 있었던 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그 고용주에게 사인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고용주가 네. 사인해 주기 싫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나요? 네. 사인해 주기 싫다라고 반응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렇다면은 임신부 차별 이 pregnancy discrimination의 첫 걸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는 뭐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현주 씨가 아주 자세히 여쭤보는 걸 보면은 뭔가 조금 생각해 주신 거 아닌가? 아니요. 생각은 전혀 없지만 많은 여성분들을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들 위해서 자꾸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주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비즈니스 업체가 그 직원 수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지역별로 또 달라지는 듯합니다. 이것도 고용주께서는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곳은 직원 5명 이상, 어떤 곳은 직원이 한 명이라도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부분은 네. 사실 마지막 질문해 주신 것처럼 당장 오늘 와서 임신 여부를 알려주고 출산 휴가를 요청하면 네. 어떤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은 고용주들이 받았을 때 네. 사실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죠, 네. 예,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적절하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좋은 의도로서 임신부에게 많은 어떠한 어커머데이션 편의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가 회사 내에서 실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나 실수로 임산부에게 다른 편의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엉뚱하게 해석이 돼서 그렇죠.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알고 지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